목사님이 3레벨이죠? 제가요? 예. 데이트값 3. 7레벨까지 목표하세요. 저도 7레벨을 목표로 하는데 그 다음엔 저절로 올라가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한 1,000만 원 정도 있으면은 나은데 1,000만 원이 없어서 제가 1,000만 원이 구해지면은 1,300이 되면은 월 500이 되잖아요. 아니요. 월500 들어오게 되잖아요. 아니요. 1300에 500이면 어떻게 해요, 목사님? 제가 지금 3700인데, 아, 이제 500이 아니구나. 아, 500이 26만 아니구나. 원인가 그래야 아, 될 거예요. 26만 원. 예. 26만 원이니까 한 100만 원. 예, 100만 원. 110만 원 정도 되겠네. 지금 100만 원 한 달에 이 정도 되겠네. 그러니까. 이게 어차피 데이터 싸움이에요, 지금은. 지금은 이안 보이는 이 데이터 요금들이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거든요. 이 데이터를 누가? 우리는 이제 이 하나는 데이터 요금이 얼마가 안 되지만은 둘, 셋 모이고 우리는 이제 21만 명이 넘잖아요. 이 데이터가 모여갖고 가상 세계에다 이렇게 그렇죠. 그거를 모으면은 빅데이터가 된대요. 근데 이 빅데이터를 다시 현실로 내려보내서 우리가 돈을 찾게 하잖아요. 현금화가 돼가지고 지금 예. 그러니까. 그거를 회사에서 10%만 가져가고 90%를 우리한테 나눠주는 거예요. 저 신문 있잖아요, 신문 보여드려요. 일자리 그죠? 창출. 일자리 창출이죠. 우리 한 번씩 출석 체크하는 게. 중앙일보에서 이렇게. 경향신문도 경향신문 나오고 뭐다 나왔어요. 조선일보 뭐 해서. 이제 이거는 결국은 정부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 되어버렸고, 예. 이렇게 돈을 주니까. 그러니까 세금을